어떻게 뭐 했어요? 총 쐈어요? 네? 예비군 훈련 간다는 거 나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할 거 뭐 있어요? 남남인데. 일본어한테 이건 안 살래요? 네? 우리 민수가 아르바이트한 모양인데 하나 팔아주면 좋고. 얼마인데요? 됐어요. 지명근 씨한테랑 가보라 그러죠 뭐. 지명근 씨 같으면 팔아줄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핵심은 말해봐요. 우리 필수 언니 만났다면서요? 네. 이런 얘기 좀 치사하지만 지명근 씨는 우리 엄마 해외여행 갔는데 기부금 냈다 그러대요. 아 그거요. 명근 형한테까지 말씀하셨군요 둘째 언니가. 아니요. 지명근 씨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던데요. 네 그래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건우 씨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얼굴만 시뻘개졌다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속담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무슨 속담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코를 박는다더라. 야 준이야, 고준 빨리 나와 말로. 운동 가세요? 예. 아 일요일 날만 해도 이 준이는 운동 좀 시켜 점점 더 퍼져. 네 그러세요. 빨리 좀 나와, 아빠가 기다리시잖아. 아이고 떨어지니까. 아이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빠보다도 배가 더 나오지. 빨리 일로 와. 다녀오세요. 뭐가 졸립다고. 아 요즘 애들 운동 안 해서 정말 큰일이다. 응? 준비됐니? 뭐? 어제 그거. 너 그것 때문에 온 거니? 빨리 걷어서 갖다 줘야지. 돈을 미리 내는 거야? 그럼 여행사에 미리 갖다 내야 예약이 되지. 우리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하고 올게. 아 참, 예. 너 오늘 가게 나간다 그랬지? 내 그리로 갈까? 아이고, 숨 넘어가니?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알았어. 자, 역시 있는 집은 다르다니까. 나 간다. 엄마 거, 소영이네 엄마 거 다 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사람들은 내일 은행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용민회만 받으면 11명이 다 되는데 얘 왜 연락이 없지? 어머, 고향돈이 그렇게 많아? 여행비 가는 거? 반짝 나랑 엄마랑 둘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거 손대면 안 된다. 받으시네. 혹시나 해서 걸어봤는데 일요일에도 근무하시나 봐요? 예. 예, 다 됐어요. 11명이요. 그럼요. 저기, 그러면 저희 엄마는 공짜로 보내주시는 거죠? 네. 예? 아, 돈이요? 그건 아직... 아, 저기, 내일 중으로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필순이가 와서 잠깐 그 얘기를 하길래 마땅찮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고맙긴 하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그저 좋은 데로 다니면서 자연도 느끼고 그러면서 사는 게 낙이지 뭐. 어쨌거나 용미 너 참 시집 잘 갔다. 요새 그런 남자 흔치 않아. 그저 저희 부모만 위해주라고 욱박지르지 장인장모 신경 써주는 사위가 어디 흔한가? 고맙긴 한데요.
돈이 문제죠. 준예비가 알아서 하겠지. 그 요새 여자들 남편 너무 못 믿어하는 거 그거 못 써. 그저 우리 남편은 어디서건 뭘 어떻게 해서건 다 잘 알아서 하겠지. 믿어줘. 그래야 남자들도 신이 나서 뭐든지 더 잘하거든. 혜순 선배. 왜요? 부탁 하나 합시다. 뭐요? 이따가 혜순 씨네 집에 좀 데려가줘요. 우리 집엔 왜요? 난 명근 형처럼 그냥 명근 형처럼 둥실둥실 그런 거 잘 못해요. 아직은 혜순 씨 어머니가 어렵고 그치만 나도 그 말도에 코 좀 박아보자고요. 혜순 씨? 지 선생님이 무슨 말동에 코를 박았어? 아, 저기, 그게요. 노희 씨! 안녕하십니까? 아, 말똥 냄새. 도희씨! 나야 뭐. 카네이션하고 엄마 로션 하나 사드리려고 했지. 그러지 말고 나와봐. 나와. 앉아. 이거 소리 작게 해서도 연습할 수 있지? 어. 이 페달을 밟고 치면 소리가 작지. 왜? 아래층에 들리면 분위기가 좀 괴롭잖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칠 줄 알아? 나 실제 괴로. 잡아. 써보세요. 아주 멋있는데. 응? 아이고 뭐 하러 돈을 써요. 나 안경 있는데. 엄마는 비싼 건 아니고요. 그냥 혜수 씨 어머님 얼굴 여기 잘 맞을 것 같고. 그래 고마워요. 써보세요. 자. 어머니 오드리 헵번 같으세요. 이게 이쁘다. 그 사람 고인이잖니. 왜 하필이면 고인에다 비교를 하니? 아이고, 아, 지도자로 내가 힘께. 아이고 됐어. 난 좋게 들었으니까. 네 어머니. 이야, 자식 아주 제법이네. 고마워요. 네, 진짜 고마워. 아니, 자꾸들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좋으시죠? 좋아. 건우 씨,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앞으로 건우 씨 학위에 달렸어요. 응? 아니 뭐 라이벌도 없겠다. 앞으로 잘해요.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 응? 아,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어머니 하와이 가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자. 아 그래. 니들이 뭐 날 어디 보내준다고? 아니 왜들 그래? 돈들도 없으면서. 돈이 왜 없어 엄마? 자요. 이야. 이게 뭐니? 엄마 여행 가시는 비용은 우리 넷 아니 소영이까지 다섯이 나눠냈고 이건 제가 단독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엄마 용돈. 이야. 아 이 기집애 이거? 예.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 아, 자꾸 돈 그러지 마. 나 돈 있어. 우와. 아이고. 언니 이번에 깜짝 쇼 끝내준다. 얼마야, 엄마? 예. 나도요.
뭐 비밀인가? 아이차, 키키야 10만 원이겠지 뭐.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 뭐? 100만 원? 아, 100만 원? 우리 어떡하지? 아니 저 저희도 그 어머니 여행 가서 쓰실 용돈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아유, 이거 어떡하나. 지금 작습니다. 예. 아이고 왜들 이래.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걱정 말아요 엄마.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엄마께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고맙다 혜영아네. 잘했어. 자 이제 저녁들 먹으면서 얘기들 하죠. 그래 엄마. 그래. 해 엄마. 좋겠다 엄마. 아니야, 엄마. 필순이 봤다. 어? 어 필순이 모님. 잠깐. 왜? 자. 자. 왜 촛불? 어. 짠. 아니 왜 불은 끄고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어버이날 이브잖아. 이브? 어. 어. 자. 그럼 우리 엄마는 여기에 딱 앉으시고 우리 이쁜 필순 이모님은 여기 이렇게 딱 쓰시고 이제부터 민수가 노래를 부를 건데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신다거나 힐끔힐끔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아셨죠? 아니 왜? 아이 창피하잖아 엄마. 자 알았어 안 볼게 해봐. 시작해. 하늘 아래 그 무엇이